제가 설교 때도 그렇고 우리 식구들하고 교제할 때도 자 끝없이 성령을 불러라. 영원하신 성령, 전능하신 성령, 우리 하나님 되시는 성령을 불러라. 의지해라. 그를 사모하고 또 경외하고 그렇게 성령을 인격적으로 신뢰하며 부르며 내 안에 실존하시는 성부와 성자의 위격과 구분되는 성령의 위격을 불러라. 신뢰해라. 그 실존을 인정해라. 그렇게 같이 가라. 제가 이렇게 끝없이 얘기를 하는데요. 너무 중요하니까요. 왜냐하면 나팔수가 지금까지도 3년 동안이요. 3년 동안 1,000명 넘는 영혼들을 축사하면서 제가 지금까지도 병들지 않고 이렇게 견고하게 살아있는 이유가 바로 제가 성령님을 사랑하고 경외하고 신뢰하고 의지하는 삶을 살기 때문에 지극히 부족하지만 이렇게 꿋꿋하게 살아있는 겁니다. 저같이 못난 목회자도 이렇게 살아있는데 단지 성령님을 의지하는 그런 신앙 때문에 살아있는데 여러분들이 그런 삶을 살지 못한다면 참 무지한 거죠.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집중하게 되면 저처럼 수많은 영혼들을 축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병들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병들 수 없다. 병들지 않기 원합니다. 그 누구라도. 네, 병들기보다 아파하고 쓰러지고 넘어지는 영혼들을 오히려 도와줄 수 있는 그런 능력의 신자들 되기 원합니다.